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토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자, 어느 정도의 공부에 전화 주셨을까요? 예, 고바이오 대비요. 예, 고바이오를 샀어요? 예, 예. 아,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? 이게 뭐 지금 초기라고 하고 마이크론 바이오 네. 뭐 초기라고 하고 그래서 전망이 괜찮을 것 같아서 네네. 샀거든요. 아,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 이 예.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그래요. 예.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기업들은 움직이지 못해요. 그러니까 거의 다 보면 실적이 없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투자예요. R&D를 투자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해서 성과를 얻는 건데 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. 네. 그렇지 않을까요?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투자비가 되게 많이 들잖아요. 그래서 옛날에는 그 모멘텀 앞으로 뭐가 약이 만들거나 임상이 성공했다 이러면 많이 움직였었어요. 근데 이제 역사를 보면 그동안에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급등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야, 이거 문제가 많구나. 왜 그러냐면 이 제약바이오의 거버넌스가 문제가 많은 기업들이 많이 있었어요.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막 상장 폐지가 되고 정지가 되고 정지가 됐다가 다시 올라오고 막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제약바이오는 기대감 가지고 안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할 때는 실적이 있어야 돼요. 그다음에 이마트에서도 100억을 투자했다고 들었거든요. 이 종목에. 근데 종목이 안 움직이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런 게 호재뉴스가 딱 이렇게 오잖아요. 네. 근데 호재뉴스가 왔으면 주가가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. 좋은 이슈가 있으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잖아요. 그죠? 계속 빠지잖아요.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때요? 뭐 유한양행은 더 올라가잖아요.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매수가는 얼마세요? 1,500원에 100%예요. 또 100% 사셨어요? 예. 아, 이게 확신 있으셨어요? 예, 뭐 이마트에서도 투자를 했다라고 지금 회사에 현금도 좀 많이 있어서 한 3년 동안 유상증자 같은 것도 없을 거라고 하고 그래서 투자를 했거든요. 아, 그래요? 이게 네.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관점과 선생님이 보는 관점이잖아요. 이 종목은 네. 단기 매매해야 되는 종목이에요. 이게 수익을 주면 팔고 나오고 가야 돼요. 이거보다 뭐 종군당이나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. 이런 종목 종군당이나 이 종목은 되게 안정적으로 많이 올라갔지. 바닥이 싸면서 그죠? 네. 이런 종목을 하시는 게 나아요. 이제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없거나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단기 매매 아니면 안 돼요. 그래서 네. 한 번 더 올라오면 12,000원 라인 정도에 오면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, 예, 예. 예, 오래 갖고 가지 마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다음 할 때는 실적이 지금 잡히지 않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예, 예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